습윤한 환경이 건조한 환경보다 상처 회복이 좋습니다.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처 회복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샷 스프레이를 다 썼으면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도까지만 뭐 그런 기타 성분이 없더라도 약국 가시면 이제 생리식염수 있거든요. 몸에 삼투압하고 맞춰서 만든 식염수. 그냥 물 뿌리시면 따갑거든요. 그게 삼투압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수돗물 말고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사셔서 스프레이통에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제가 되죠. 물론 생샷 스프레이가 제일 좋지만 그게 이제 떨어지거나 사용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런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착 스프레이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식 부위에 적절한 수분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처 회복은 너무 건조해도 안 좋고 너무 축축해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굉장히 건조한 날씨에는 이 생착 스프레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습기를 유지하고 또 생착 스프레이에 포함되어 있는 EGF 같은 물질들이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걸 다 쓰셨다면 물론 생착 스프레이를 하나 더 구매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약국에서 멸균되어 있는 생리식염수를 판매하고 있으니 그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멸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 이식 부위에 감염 위험성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착 스프레이는 생착을 도와주는 항생물질이 들어있어서 좀 균의 오염에서 보호를 하고 그런 스프레이인데 개인적으로는 추천은 드리지만 꼭 안 쓴다고 해서 생착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안 썼던 기억인데 그것도 잘 났어요. 환자분들 중에는 항생제의 부작용이 있고 또 약 자체를 두려워하셔서 항생제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항생제는 균이 감염이 되고 세균이 번식을 할까봐 먹는 거지 세균이 번식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안 드셔도 다 무관합니다. 감염이 될까봐 문제인 거죠. 다 쓰셨다면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쓰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면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